우리가 여기에는 뭐 심은 것도 많고. 야. 이게 뭐예요? 이게 명이. 명, 예? 아, 이거 명입니까? 예. 이거 울렁도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? 명이 너무 맛있지 않아요? 그렇죠. 명이 그 짱아찌 같이 감가가지고 너무 맛있잖아요. 명이나물 쌈 싸먹어도 맛있고. 고기에 싸먹으면. 그래서 이걸 그냥 통째로 뽑습니까? 아, 이제 장아찌로 할 때는 이걸 통째로 해버리면 안 나요. 아, 다시 안 나니까. 그래서 한 입만. 한 입만. 네, 한 입만. 한 입 뜯죠 뭐. 뜯죠 뭐. 지금은 억세요. 빵. 억세요. 네. 지금 안 때가 아니에요. 그 못 먹는 거예요. 봄에. 초봄에. 대철이 아니구나. 네네. 이렇게 더덕이거든. 더덕이요? 더덕. 더덕. 더덕 하면 저기 저 산더덕 하고 또 미더덕 있잖아요. 완전히 다른 데 사는 미더덕부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미더덕도 있고 개더덕도 있고. 아 예예. 예. 그만 다 있다고 잖아요. 바로만 드시잖아요. 더덕이 뭐 한 종류인 줄 알아요? 네, 그러니까 네. 뭐 하시는 거예요? 미더덕. 산더덕. 산더덕. 오 저기 바로 아, 더덕. 우와. 야 저기 더덕이요. 웬만한 산삼을 능가한다는 더덕 아닙니까? 산더덕. 네. 야 오 저 진짜 무슨 인삼 산삼 나오듯이 나온다. 요런 게 한 7년 요렇게 된 거거든요. 아, 7년 산. 야, 7년 산. 7년 산. 네. 오, 소리야. 이거 봐. 네. 7년 산. 너무 좋다. 저희가 어릴 때 먹었던 그 식분이 있잖아요. 네. 그 식분에서 나는 그 향. 네. 네. 사포닌이 네. 풍부해서. 사포닌. 사포닌. 계속 하자. 이게 그냥 이게 다. 이 뿌리. 뿌리채로. 그럼요. 뭐 하나만 툭 던져도. 그 뭐예요, 선생님? 이건 산동백이요. 예? 산동백. 아, 동백입니까? 사실은 뿌리 종류는 이런 것도 쓰거든요. 근데 이게 여기 있는 게 그 강원도 쪽이잖아요. 여기 있는 게 그 강원도 쪽이잖아요. 여긴 경기도죠. 아, 경기도죠. 아, 자고 오시느라고. 아니, 그렇게 좀 어딘지 모르고 그냥 오신 거예요. 거리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죄송합니다. 이제 여기 경기도인지 강원도인지 잘 모르셨어요. 아니, 그냥 매니저님이 깨우시면 네. 그냥 눈뜨고 네. 일어나서 나오시니까. 네. 나는 숨만 있어도 강원도인 줄 알아요. 경기도인데, 아, 여기 그건 없구나. 강원도 하면 저 그때. 아, 이거 원추리가 제가 아는 게 딱 하나. 이 꽃만 원래 노란 꽃이. 꽃이. 나온다고 원추거든요. 야 근데. 뿌리도. 선생님. 이 뿌리는 참 예쁘네요. 예. 이야, 이게. 이름이. 근데 이 원추리. 원추리. 근데 이게 달다 말이에요. 아. 달래 같이 생겼어요, 저. 그죠? 달래. 근데 저 원추리 이거 꽃 피는 건 봤는데, 아, 이걸 먹는 건 좀 처음 알았네. 뿌리. 근데 인삼도 네네. 이렇게 보면은 원대웅이 있잖아요. 네네. 이 뿌리는 몸에 이상이 있는데 먹고 네, 네. 이런 잔뿌리는 수족에 이상이 있을 때 수족이 먹거든. 있고. 아. 그 쓰임이 달라요. 사람 몸하고 같네요, 그래. 너무나. 이야. 사실 우리가 인간이 이런 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. 네. 그죠? 이게 은근키란 말이에요. 아, 은근키. 야, 이거 내가 더 유일하게 아는 나무. 근데 이게 강력한 해독제거든. 아하, 은근키. 어떤 것도 해독을 시킬 그러네. 수 있어요. 아, 이런 건 그냥 티로 해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티로 해서 먹을 수도 있고. 네. 그렇죠. 이거는 물을 우려내가지고. 찹쌀가루 해서. 아. 이렇게 묻혀서. 쪄가지고 말렸다가 야. 튀겨서 맥주 안주 같은 거. 와, 맛있겠다. 네. 사실 네. 이 은근키는 뿌리가. 네. 이 울릉도 가면 이거 엉겅퀴 해장국도 있어요. 아, 웬만한 그 먹힌 거는 다 풀어준다는 거 아니에요? 이게 다 섬유질이거든. 아, 야, 씨가 네. 있어서 씹어보면 또 고소해요. 그래요? 이 자체가 오, 오 장 냄새. 네, 장 있는 거. 아, 네. 아 그, 선생님 장 담그신 거예요? 예, 예. 직접. 예. 우와, 이거 대박이다. 이야, 찍어봐. 야. 이거 뭐예요? 고추장이에요? 간장이에요. 간장? 시간장. 이야 맛있겠다 진짜. 시간장은 뭐 오, 이거 진짜 진하다. 10년씩 막 계속 가면서 새로 저... 담을 때 또 섞고 흔히 얘기한 조선간장이나 그런 거? 네네. 야 진짜 진하다. 네, 조선간장이 2인요제거든요. 2인요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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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냄새가 벌써 조선간장. 우리가 항상 그 어릴 때 먹었던 그렇죠. 그 딱 냄새가 예. 확 나네. 그래서 이걸 오래된 걸 그리움을 먹는다 그래요. 그리움을 먹는다. 기다림을 먹고 예, 간장을 먹는 게 아니고 그리움을 먹는다. 그렇죠. 할머니 때 가면 방에 이렇게 매주 매달려 있었죠. 그렇죠. 된장이 사실은 우리 된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. 여기는 북어도 들어가 있고
아 이게 북어예요? 네. 이렇게 꽂혀 있는 거 하나씩. 네, 네, 네. 북어는 왜 꽂혀 있는 거예요? 이거 왜 넣어놓으신 거예요? 이제 북어가 해독지잖아요. 아, 술 먹은 다음날 그 왜 그래서 그렇죠. 북어로 해장을 네. 하는 거구나. 이런 된장 담근 거랑 간장.